안녕하십니까? 저는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. 저는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. 예,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역을 이제 다시 등반해 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거치려고 하는데 네. 주역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주역하면은 이제 점친 때 쓴다라든지 무작위로 뽑아서 이렇게 개를 올리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데 실제 그런가요?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점을 쳐서 하는 게 없고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점을 칠 이유는 없는 거죠. 근데 옛날에 이제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에서 점을 쳤다고는 하는데 중국에서도 사실 실제로 점을 그렇게 친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고 뭐 시초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풀을 가지고 이렇게 접고 깨고 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. 왜냐하면 내용을 다 읽어서 알고 있으면 그게 뭔지 아는데 굳이 왜 점을 쳐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러면은 보통 주역은 어떤 식으로 보는 건가요? 아,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호 체계가 있잖아요. 기호 체계 부호. 괴라고 하는 거, 효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나라 문왕이 괴에 대해서 글을 단 게 있고 짧게 그다음에 그 효 전부 384개인데 그거에 대해서 주공이 또 글을 또 조금 단 게 있어요. 요게 이제 바로 공자 입장에서는 그 물려받은 주역의 전부였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. 이때는 뭐 알기도 어렵고 뭐 그 말들이 다 일종의 시라고 보면 되거든요. 압축돼 있는. 그 논어도 그렇고 주역도 그렇고 요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이 글자 하나에 임금은 다 들어갑니다. 강명. 네? 아. 강명이 바로 임금이 갖춰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머리 공부가 아니고 마음 공부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선조 같은 경우는 머리로만 주역을 공부하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부족했던 건 강이 없었어요. 강. 강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한일자. 한결같음이에요. 한결같음. 응?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건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섯 개거든요. 양효 여섯 개. 근데 이때 양효가 바로 명인데 명이 양이잖아요. 근데 이 지금 건괴가 표시하는 거는 이런 그 눈밝음이 쭉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이상적이라고. 네, 그래서 이거 현실은 잘 없죠.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지만 저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. 임금은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주역 일반을 막 강의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 주역이 이게 점이 아니구나 굉장히 현실적인 거구나 그 다음에 핵심 주제가 리더십의 문제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좀 알렸으면 해서 우리 조국장 요청도 있고 했지만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케이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주역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사주도 그렇고 뭐 물, 불, 뭐 땅, 뭐 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인 뭐 이렇게 풀이로 돼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책으로 쓰면서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쉽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종의 비유를 든 거고 어느 정도는 괴를 이해할 때 약간은 도움이 돼요. 아마 한 다섯 번 정도 보시고 나면 이 뭐야 이거 완전히 지금 현재 필요한 거래 이렇게 아마 되실 거예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. 어떤 사람들이 이걸 좀 봤으면 하시는 게 있을까요? 벌써 눈치챘어야지. 아, 그렇습니까? 리더가 되고자 하는 예. 사람, 또 리더를 따르는 사람.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거네요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그래서 사실은 심플한 게 상하관계가 있잖아요. 뭐 이 사람은 부리는 사람이에요. 아랫사람은 사, 섬기는 사람이라고. 이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. 상하를 쓰는 순간 이건 본질이에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 자체를 리더들은 리더대로 자기가 부린다는 걸 잊어먹고 아랫사람도 자기는 섬겨야 되는데 자꾸 기어 올라가고 요즘에 흔히 말하잖아요. 수평적 조직 문화. 네, 그거는 말이 안 돼. 어떻게 조직이 수평이에요. 응? 그건 저 조직이 내려앉는 거지. 오히려 그거는 바로 앞에 이제 선자를 붙이면 되는 거. 선. 잘 부리고 잘 섬기고 이렇게 돌아가야죠. 이렇게 제대로. 그래서 이게 제가 시작할 때부터 조직의 문제지 무슨 뭐 자유인, 아 난 자유인이 되고 싶다. 주역을 읽었더니 내가 자유인이 되더라. 정신 나간 사람이 내가 볼 때는.
결국에는 이 주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를 다시 보고 내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지를 바로 알면서 아, 역시. 우리 사회를 좀 더 이제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등반 네, 여정이 됐겠네요. 네, 이제. 맞습니다. 어쨌든 이제 주역에 들어가려면 괴나 효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겁니다. 8개가 처음에 있었어요. 처음에는 이 효 3개, 지금 6개가 괴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괴였는데 이걸 이제 복희라는 사람, 우리 복희씨 하는 거 있죠. 신화에 나오는. 이 복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. 이때는 언어는 없었어요. 기호만 있었지 언어가 없을 때잖아요. 그죠? 잘 보시면 크게는 양효 3개, 음효 3개로 된 이것도 이제 건괴라 그러고 이건 곤괴라 그래요. 곤괴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비유, 이제 그 다음은 비유인데, 비유로 보면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. 여기는 당연히 어머니죠. 아버지, 엄마가 있으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? 뭐, 여러 형태로 있겠죠, 그죠? 예. 근데 세 개니까 종류가 세 가지예요. 요렇게 생긴 거, 요렇게 생긴 거, 그 다음에, 이렇게 생긴 게 있고. 아, 이거 태극기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? 아니, 거기서 온 거잖아요. 태극의 원리가 거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. 앞에 가운데 있는 태극이 음과 양이고, 예. 그게 이제 음과 양이 세 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배치로 나타나는 거예요. 응? 그 다음은 반대로, 이제 여기 하나짜리가 있고, 양이 두 개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씩 올라가죠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하면, 8개가 다 만들어져요. 요게 다예요. 요 작은 거에도 보면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다. 주인. 주라 그러는데 주인. 효. 주인이 되는 효가 있어요. 원래 부리는 사람은 소수잖아요. 우와. 예. 아닙니까? 맞죠. 예.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고. 이 사람이 주인이거든. 그다음에 요 사람이 주인이고 요 사람이 주인이고. 예. 주역은 이렇게 평면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요. 그래서 얘가 1번, 2번, 3번이 돼요. 또 이 양효하고 음효는 예. 그 군자와 소인을 뜻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음효는 소인이 지배하던 세상이었거든. 아. 소인이 지배하던 세상에 처음으로 군자가 나타났어요. 예. 막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세지는 않아요. 조짐만 보일 그렇죠, 정도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진괴가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모양이 이번에 얘는 차남이죠. 차남인데 모양이 뭐예요? 군자가 두 소인한테 갇혀 있잖아요. 그죠? 예, 그래서 이거를 그 감괴라 그럽니다. 감괴. 이거 우리 태극에 있는 태극기 있잖아요. 예. 감은 뭐냐면 이 함정도 돼요. 함정. 감이 바로 함정이라는 뜻입니다. 우리 함. 함하고 같은 뜻입니다.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거를 감이라 그래요. 그 다음에 음효들이 진출하는 걸 혼자 힘으로 맨 위에서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. 간괴라 그러는데 간괴. 이거는 산입니다. 산. 그래서 산이 뜻하는 거는 항상 보이실지 모르겠네. 이 그칠지 머물지 자예요. 한번 멈춰야 되는 건가? 네. 그래서 남을 막아서는 거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장년대 두 양 밑에 음효가 제일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바로 손이라고 해서 공손. 아, 이게 공손한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제 자연 사물로는 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풍로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바람이라고도 불러요. 바람. 그 다음에는 이거는 보통 이괴라 그러죠. 이괴. 불이에요. 불. 이 불타는 모습이에요. 이게. 아 그렇습니까? 왜냐면 속이 비어 있어 이게 불은 활활 탄다 뭐 저쩌고 이러는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괴가 바로 우리가 그래서 태극은 건 감이 요 네 개만 취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온 거예요. 여기서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인데 제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좋아 죽어요. 그래서 이걸 태. 태는 이제 우리 기쁠 열자 있죠. 기쁘다는 거예요. 이제 요렇게 해서 요 8개를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. 왜냐면 지금 요렇게 이제 3개짜리 8개를 소성계라고 그래요. 요거를 다시 수학적으로 곱하기를 한 거죠. 경우의 수를 전부. 그렇게 하니까 64개가 나오는 거예요. 8864에서.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이 이런 식으로 해서 6개로 만든 걸 대성계라 그러는데 그거에 처음으로 이제 말을 달았죠. 말을. 그거를 단이라 그러는데 이게 판단하다는 단인데 단사라 그래요. 단사. 판단한 글. 괴에 대해서.
그러니까 이렇게 단사를 이제 짧게 달아놨는데 그거를 공자가 풀어낸 게 단전이 돼요. 또 그, 여기도 전이잖아요. 리더십, 아까 말했지만 리더십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어떤 프린시플을 배우려면 이 단사하고를 단전으로 풀어내는 이것만 봐도 돼. 이럴 정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의 아들 주공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해서 384개를 달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공자가 풀이한 건 소상전이라고, 소상전. 이제 그거 말고 오늘 이제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볼지 모르지만 그 대상전은 뭐냐면 문왕이나 주공과 전혀 관계없이 공자가 소성괴 두 개의 상하 관계만 가지고 이건 정말 제왕학이에요. 100%. 임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. 딱 짧게. 요건 이제 대상전이라고 하는데 대상전에 참고가 되는 뭐 글은 없어요. 이건 바로 공자가 처음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문왕이 괴에다 달고 주공이 효에다 달은 것처럼 다시 공자는 이 괴의 상하관계를 통해서 딱 한마디씩 하는 거. 이것도 아주 뭐 기가 막히죠.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를 세 개를 떼어가지고 외괴, 상괴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거를 내 안에 있다 해서 내괴 혹은 하괴. 그래서 안에 있는 거는 사예요, 사. 그 다음에 밖에 있다. 외는 반드시 공입니다, 공. 이렇게 이제 공과 사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주역을 읽어내야 그 현실적으로도 지금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가 있죠. 오늘은 여기 이 정도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역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 봐야 하는지 그리고 볼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다음번 이 시간에는 어떤 부분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? 이제 뭐 일단 바로 들어가는 게 우선 좋아요. 뭐 조금 어렵긴 해도 막 그 기초 개념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네.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실록 속에 먼저 들어가서 케이스를 보고 그래서 그걸 읽어내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건 제가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보고 뭐 때로는 우리가 단전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소상전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대상전을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실록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막 자유자재로 쓰거든요. 그 과정에서 보면 점치는 거 없어요.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. 그냥 바로 쓰는 거 충분히 이해해서.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선왕족 실록에서의 주요 케이스들을 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이제 직접 주역의 안에 어떤 풀이가 되었는지를 보면서 읽어내는 그 훈련을 계속 해 나가는 거네요. 그런 거죠. 읽어가면서 이 균형을 잡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예. 아마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주역 1회 입문편인데 저는 이야기가 아직은 어색한데 실제 몇 번 더 보면은 이해가 잘 된다고 하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하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솔루션들을 어느 정도 찾아가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